주인공의 레고에도의 상품 설명을 도와드릴 라보리니 코리아 김승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기자님께 레고에도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왜냐면 이 차는 저희의 일반적인 그런 신차의 개념을 넘어서 저희 브랜드의 플래그십이자 브랜드의 피너클, 그리고 저희의 전동화 전략을 알리는 그런 굉장히 기념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람보르기니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포먼스일 텐데요. 이 퍼포먼스는 람보르기니가 개발한 공도용 차량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저희 람보르기니의 경우 사운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실 텐데요. 람보르기니는 역사상 저희가 개발한 공도용 차량 중 가장 사운드 또한 아주 역대급 최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레고에도의 그런 전기 모터에 힘을 더해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완전 새로운 그런 엔진의 응답성 또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레고에도의 경우 우선 구조적으로 다이아그램이 완전히 다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때문인데요. 먼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발된 카본 모노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본 모노콕은 기존 아벤타도 대비 무려 10%나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차량에 대한 강성, 이 실시에 대한 강성이 무려 25%나 더 견고해졌습니다. 혹시 뭐 스포츠카를 주행해보신 기자님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차량에 있어서 특히 이런 슈퍼스포츠카에 있어서 차량의 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뒤로 배터리가 차량 중앙에 배치하면서 무게 그런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 뒤로 저희의 신장인 그런 12기통 엔진이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12기통 엔진은 무려 9200rpm 영역에서 엔진 스스로 800마력이 넘는 그런 힘을 쏟아냅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어박스는 이번에는 8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기존 아벤타도르의 싱글 클러치 대비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우라칸의 그런 7단 듀얼 클러치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런 스무스한 변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여기에는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전자식 사륜뿐만 아니라 전자식 토크 벡터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첩하고 정교한 코너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전륜에 배치된 이 전기 양쪽에 있는 전기 모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는 엔진의 힘을 훨씬 더 고밀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륜뿐만 아니라 토크 배터링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자, 이번 실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최초로 이 동승자, 저희 표현을 하면 이 부조종사 쪽에도 스크린을 새로 개발해서 탑재를 하였고요. 이 가운데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자님들의 태블릿 PC나 개인 핸드폰처럼 개인 설정이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사 쪽의 계기판으로 필요 정보를 간단하게 스와이핑하면서 정보도 이동을 쉽게 가능할 정도로 개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레고에도는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다운사이징을 한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저희 출력에서 무려 30%나 더욱 끌어올린과 동시에 오히려 CO2 배출가스량은 30%나 줄였습니다. 자, 이 엔진 모터의 힘을 더해서 레벨2는 총 1,015마력까지 최대치로 가능하게 되었고요. 최고 속도는 무려 350km 이상, 그리고 시속 100km까지는 무려 2.5초대에 돌파를 합니다.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희 스페이스쉽, 즉 우주선과 같은 우주선의 모티브를 따서 더욱더 디자인적으로 우주선의 느낌을 내려고 했습니다. 배기구 역시 엔진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치 뒤에서 보면 차량이 출발할 때 그런 우주선이 이륙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전 그런 12기통에서 많은 디자인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훈타치, 디아블로, 무르시엘로, 아벤타도로 같은 그런 전설적인 모델에서
저희의 상징적인 시저도어나 그런 배 디자인 실루엣을 그대로 와서 계승해서 탑재를 하였습니다. 기자님들 조금 후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진 뒤쪽은 완전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의 상징적인 12기통을 보여드리고자 기존의 뭐 뚜껑이나 커버 없이 그대로 만들었고요. 또한 람보르기니 하면 상징적인 모양이죠. 이런 Y자 모양을 전면 DRL 부분에도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뭐 실 외곽뿐만 아니라 뭐 터널이나 시내에서도 존재감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내고 또한 언제 어디서도 차가 어떤 차량인지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요소입니다. 실내 공간 또한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우선 센터 페시아와 대시보드를 조금 더 밑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헤드룸 부분을 26mm 더 늘렸고 레그룸은 무려 84mm나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반적인 공도 주행뿐만 아니라 특히 트랙 주행에서도 훨씬 더 넓은 시야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넓어진 시야만큼 공간만큼 그다음에 편의 장비 또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슈퍼스포츠카의 구조적인 특성상 한계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벤타도르 오너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하고자 센터 콘솔 앞 뒤쪽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걸 수납하는 공간 그리고 또한 한국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옵션이죠. 작지만 컵홀더 또한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 뒤쪽 앞쪽 공간이 뒤쪽의 공간에도 작은 가방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람보르기니의 디자인 철학은 실내에서도 계속됩니다. 저희의 Y자 모양뿐만 아니라 육각형 모양도 실내 곳곳에 넣었고요. 저희의 그런 전통적인 시동 버튼 또한 그대로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기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색상을 최소화해서 운전자가 봐야 될 정보를 훨씬 더 가독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만 하면 또 무조건 물론 또 컬러입니다. 같은 색상이라도 어떤 재질로 할지 그걸 매트로 할지 메탈릭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레브웨트 역시 하단에 어떤 옵션을 두는지 어떤 카본을 넣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실내 또한 색깔뿐만 아니라 이런 알칸타라 소재, 카본 파이버 등에서 또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조금 후에 포토 세션이 이어질 텐데 그거 끝나고 직접 가까이 오셔서 차에 한번 탑승해 보시면서 재질도 한번 만져 보시면서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